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데 해당 차량에는 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고 심지어 두 달 전 점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방수포로 덮인 차량 주변을 손전등을 비춰가며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통로로 내려가라 그러고 다 차를 빼고 그냥 난리가 났나 봐요. 소방당국은 전기차를 방수포로 덮고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바닥 곳곳에 그림이 생겼습니다. 주차장에는 800대가 넘는 차량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해당 차량만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EQC 모델로 21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에서 불이 난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와 달리 이 차에는 국산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충전을 시작한 건 전날 밤 10시 20분쯤 2시간 가까이 돼서 차주는 휴대전화로 충전이 완료됐다는 문자도 받았습니다. 차주는 불과 두 달 전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배터리도 함께 점검받았습니다. 배터리는 오히려 괜찮았고 제 모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터를 갈은 상태예요. 오늘 오전 7시 40분쯤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아이오닉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화재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